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짠.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 이거는 중국 당면으로 만든 짜장면. 제가 이사를 했잖아요. 와, 기다리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 방송은 시험 방송이에요. 예전보다 이제 집이 조금 방이, 스튜디오 방이 조금 길어지고 넓어져서 앞에 가구가 없기 때문에 혹시 소리가 어떻게 부딪히는지 이런 것좀 먹으면서 먹는 동안 시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시약병이 달라졌죠. 저기 디퓨저랑 뒤에 인테리어는 조금씩 바꿔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중국 당면이랑 용수 당면 넣어갖고 같이 짜장면 만들었고요. 조금 더 맵게 먹기 위해서 청양고추 좀 넣을게요. 오늘은 6개 썰어 왔어요. 좀 오래졌죠. 비벼서. 용수 당면부터. 맛있겠다. 단무지랑 오케이. 김치에다 이렇게 싸서. 맛있다. 원래 짜파게티를 하려고 했었는데 보니까는 어느 브랜드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업체인지는 모르겠는데 안 봐서 그 안에 야채랑 같이 들어있는 게 있는 거예요. 약간 3분 짜장 비슷한 게. 그래서 저는 만들면서 아, 3분 짜장 맛이 나면 어떡하지 했는데 아니에요. 진짜 맛있다. 당면이랑
고기 많이 넣으니까 진짜 맛있어요. 돼지고기 약간 기름진 거랑 청양고추가 만나니까 너무너무 맛있어요. 와. 아니, 진짜 맛있다. 좋아요. 여기 들어있는 감자. 고기는 사실 밥을 말고 싶은데 밥이 없어요.
이번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청양고추 이렇게 숟가락으로 퍼서 먹는 건 절대 따라하시면 안 돼요. 저는 좀 오래 먹다 보니까. 자, 너무 잘 먹었습니다. 근데 요번 마이크 소리는 좀 약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왼쪽에 차고 한번 해봤는데, 제 고개를 이렇게 돌리고 먹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요 마이크 감도를 보는데, 약간 낮게 잡히더라고요, 감도가. 그래서 깜짝 놀라서, 마지막에 먹는 거는 요거를 계속 테스트하면서 먹었습니다. 너무너무 맛있었고요. 한번 이번 영상 편집해보고, 사운드 보고, 체크해보고, 카메라 체크해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럼 제가 뵐게요. 안녕! 우즈 사랑해요.